전라남도는 15일 순천 율촌 산업단지에 있는 친환경 전기자전거 제조기업 마이벨로를 방문해 생산 현장에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마이벨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전기자전거를 독일, 덴마크 등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. 2020년 500만 달러 수출탑, 지난해 2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지속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총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250억 원, 2,100만 달러로 올해는 420억 원과 3,2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제2공장 준공 후 지역 인재 28명을 채용하는 등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중 하나인 블루 트랜스포트 추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업이 많아야 한다며 마이벨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업 현장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